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들 중에 청와대 7대 인사 배제 기준에 포함된 사람은 없다는 청와대의 황당한 주장에 대해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 한마디로 정신 나가지 않고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권력의 심장부 청와대는 누굴 믿고 이렇게 건방진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강행된 강경화, 송영무, 홍종학 위원회, 조명래 장관, 그리고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이호성 방통위원장, 양성동 KBS 사장 중에서 청와대가 7대 기준으로 내세운 병력 기피, 세금 탈루, 불법 재산 증식, 이장 전입, 영구 보정행위,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중 어느 하나에 저촉되지 않은 인사가 한 명도 없다는 청와대에 차라리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7대 인사 배제 기준이 아니라 7대 인사 기준이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로 어느 문제 하나가 되지 않은 장관이 없는 마당입니다. 혹시 청와대가 어제 이야기하고자 했던 말이 7대 인사 배제 기준에 한꺼번에 들린 사람은 없다는 말그 자체를 하려고 말 실수를 한 것이 아닌 건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올 청와대 입장 다시 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